개킹은 지난 시간에 이제 뭐 레스폴이 먹었지만 예. 얘는 그래도 개프린스 정도는 되는 거 예, 같아요. 맞아요. 예. 아니 또 모르죠. 또 마샬 또 집어넣어 보면 퀸 정도 될 것 같아. 퀸. 개퀸. 예. 개킹 개퀸. 예. 괜찮아. Gear Times. 참 아름다운 기타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주 멋진 기타 63 레스폴 SG 커스텀 마에스트로 비브롤라가 들어가 있는 모델인데요. 지금 뭐 색상도 이제 아, 화려해요. 이렇게 검은색, 빨간색이 아닌 이런 색상은 진짜 멋있죠. 멋있어, 이거. 네, 저는 사실 이 색상의 SG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SG가 제가 또 썼던 기타잖아요. 네. 썼던 기타다 보니까 약간 사실 빨간색 기본으로 나오는 색상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조금 지겨워가지고. 좀 지겨워. 근데 까만색 말고 이게 뭔가 되게 매력적인 것 같고 또 흰색에 금장 있으면은 우리 네. 또 약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타 막 이러면서 이제 그 떠오르는 그 색상 조합들이 있잖아요. 예, 화이트 팔콘이라든가 예. 이런 것들. 이게 지금 클래식 화이트니까 약간 쨍한 화이트는 아니긴 한데 그래서 오히려 더 약간 고급스럽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예, 무광이네요. 야, 네. 무광으로 해갖고 참 고와요. 클래식 아. 무광 화이트에 이제 금장 딱 들어갔는데 거기에다가 또 고급스럽게 이 금색이랑 잘 어울리는 검은색 이런 맞아요. 색상 배치까지 아. 있으면서 이거야말로 흑백금이죠. 흑백금. 예, 진짜 좋네요. 예. 정말 디자인적으로 아주 멋지고요. 그리고 요즘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깁슨과의 협업 네. 제품입니다. 깁슨 협업으로 해서 가격이 야 이게 에피폰 치고 그렇게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 가격인데 네. 이제 깁슨 협업, 깁슨 네. 커스텀 버거 3개 들어가고 이런 거 보면 좀 생각이 달라지죠. 그렇죠. 이건 심지어 픽업이 또 3개예요. 맞아요. 이게 최근에 나왔던 깁슨 협업 제품들이 어떤 평가를 받았었냐면은 아주 좋은 평가를 네, 받았을 거야 아마. 그렇습니다. 네. 깁슨 490R 498T 장착됐었던 레스폴 커스텀 모델이 83점. 우와. 이거는 심지어 뭐 가성비가 뭐 19 막 이렇게 나오니까 사운드가 막 31 30 막 이렇게 나오고 계급장 떼고 붙자 막 이런 한 줄 평 나오고 59 레스폴 스탠다드 이것도 역시 커스텀샵 협업이었는데요. 이거는 선생님이 가성비 20 드렸어요. 아 그랬어요? 네. 커스텀이 83 59 레스폴 스탠다드가 82. 야. 이거 이제 저희가 그때 한 줄평 히든 싱어. 네, 이거는 아, 진짜 맞아. 가수가 누군지 모른다 이 정도면 이렇게 드렸었고요. 그리고 ES355를 또 커스텀샵 협업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77.5 플레인 요거트 기타는 픽업 노름. 이거는 픽업이 그거였네요. 깁슨 커스텀 버커 세트. 아. 지금 좋은 거 뭐 여기 다 갖다 썼는데 이게 보면은 그 픽업이 두 개씩 들어간 애들은 170만원대 80만원대 아. 오늘 이제 210만원이잖아요. 이게 네. 아무래도 픽업 3개여서 그런 게 아닌가. 이거 비브롤라도 꽤 해요. 네, 비브롤라에다가 네. 깁슨 픽업 3개에다가 네. 약간 이런 게 영향을 미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기대가 돼요. 당연히 가성비 뭐 그렇죠. 너무 잘 나올 것 같고요. 네, 바로 스펙 네. 살펴보겠습니다. 네. 211만 5천원. 메이드 인 차이나. 102cm 무게는 3.62kg 두께는 36.5에 뭐 1.5 이 정도 보이는 것 네, 같아요. 좀, 픽가드가 저기가 1mm라고 하기엔 두껍고, 두껍고 2mm라고 하기엔 좀 얇고 네. 12프레트 뒷둘레는 82mm 아주 두껍고요. 네. 바디는 투피스 솔리드 마호가니 VOS 빈티지 오리지널 쉰 폴리우레탄 핀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원피스 마호가니 슬림 테이퍼에게 글로벌 오토매틱 18:1 기어비 튜너 그라프트에게 43mm 너비의 스트링 010 올라가 있고요. 네. 에보니 지판 지판 공률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는 629mm 프레스 22 미디엄 전보 들어가 있고요. 깁슨 커스텀 버커 3개입니다. 2볼륨 2톤 3웨이 토글 스위치 CTS 포텐셔미터에 멜로리 캐퍼시터가 장착된 어휴, 모델입니다. 다 갖다 썼네. 튜너매틱 브릿지에 마이스트로 비브롤라 달려있어요. 좋은 거 다 갖다 썼네. 네, 좋은 거 다 갖다 쓰고 화려한 거 다 갖다 쓰고. 프론트 픽업이고요. 이게 프론트고요. 자, 가운데 놓으면 중간 픽업하고 뒷 픽업입니다. 네. 놓으면 리어 픽업 하나만 들어옵니다.
왜 이게 팬더 기타 보면은 가운데 픽업이 거꾸로 박자는 그 효과가 나요. 가운데 픽업이 참 잘하고 있어요. 예. 지금 어떻게 구성 지금 이게 여기다 놓으면 프론트, 가운데다 놓으면 중간 거랑 뒤에, 뒤에다 놓으면 뒤인데 요 중간 거랑 뒤에가 아주 요걸 마샬로 좋습니다. 들어보면 프론트 픽업 있네요. 싹 이렇게 도사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지난 시간에 이제 레스폴 듣고 들으니까 기름이 확실히 적긴 적어요. 확실히 예. 적어요. 물론 얘도 기름지지만 지난 시간 진짜 기름이, 기름이 막 줄줄줄줄 이런 느낌이면 이거는 기름지다 이 정도. 듀얼리스트고요. 멋지다. 와 멋지다. 이게 확실히 기대되죠 레드락스. 네 레드락스가. 와. 좋네 저거. 좋아요. 좋네요. 약간 튀김은 튀김인데 약간 네. 에어프라이어로 튀긴 느낌이랄까. 그 탄탄하게 네. 튀겠어요. 기름이 확실히 좀 덜하긴 한데 그래도 충분히 기름진 맛이 납니다. 맞아요. 볼륨을 좀 줄여볼게요. 소리 멋있다. 역시 멋있다. 이거 시원하네요. 아 이것도 이제 개킹은 지난 시간에 이제 뭐 레스폴이 먹었지만 예. 얘는 그래도 개프린스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아니 또 모르죠. 또 마샬 또 집어넣어 보면 퀸 정도 될 것 같아. 퀸. 개퀸. 예. 개킹 개퀸. 예. 괜찮아.
좋다. 어, 개퀸. 개퀸.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개킹, 개퀸. 네. 레스폴, 개킹, SG, 개퀸. 이건 네.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아, 좋습니다. 네, 그럼 바로. 락으로. 락으로. 네. 이것도 팬더 생략하고 네. 마샬로만 치겠습니다. 마에스트로다. 아, 멋있다. 아, 멋있다. 좋아요. 마지막 이렇게 한번 시원하게 네,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튜닝 하셔야 돼요. 네. 네, 그래서 막고 계시면 아주 좋습니다. 네. 네, 멋진 연주 잘 들어봤고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SG와 마샬 이외에 또 뭐가 필요할까?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오, SG와 마샬 이외에 뭐가 필요할까? 네. 좋습니다. 이게 바로 마샬이 바로 SG 워너비군요. 예. 네. 워너비. 네. SG를 원하는. 예, 네. 같이 팔아야 돼. 아, 좋아요. SG 마샬. 예. 저는 소리 좋고 소리 좋은데 또 디자인 화려한데 화려하고. 가격이 싸네. 괜찮아. 예. 네, 그래서 저는 좋고 화려하고 싸고 좋았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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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드려. 좋았싸. 아주 좋았싸. 이거 해피폰도 한 줄 평 엉망이야. 선생님 우리가 한줄평을 몇 년을 줬는데요. 넌 남아있는 게 없어. 좋았어 이런 거라고. 좋았어라고 하죠. 아, 스쿼드 하겠습니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짜잔. 선생님 사운드 30, 가성비 18,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81이고요. 저는 사운드 30, 가성비 18, 편의성 15, 디자인 18, 총점 81, 오. 평균 81입니다. 지금 보면은 뭐 아주 높은 점수긴 하지만 지금 깁슨 협업에서 뭐 83도 있고 82도 아, 예.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예, 이게 막 그렇게까지 막 높게 느껴지지 않긴 하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포인트가 가성비나 편의성 쪽에 있어서는 이제 레스폴이나 이런 모델들이 좀 더 잘 나왔다는 거. 19, 19, 17, 16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이제 가성비가 아무래도 픽업 값이 조금 더 붙고 뭐 마이스트로도 있고 200이 넘어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야 이거 그래도 아무리 깁슨 협업이라도 그래도 에피폰인데 200 넘기는 거는 조금 많이 간 거 아닌가? 뭐 이런 느낌 살짝 있고요. 그리고 편의성에 있어서는 픽업 3개가 있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많은 톤이 네. 나오는 것도 아니고 연주가 편하거나 뭐 튜닝 안정성이 좋다거나 뭐 이런 부분은 좀 없어요. 약간 멋인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신에 그래서 디자인 점수가 17, 18 이렇게 나왔고요. 81점이었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깁슨과 에피폰 강력한 기타들을 잘 살펴봤고요. 지금은 이제 뭐 개킹, 서킹 뭐 이런 거였는데 이제 다음은 이제 클린톤, 벨톤 이런 거죠. 네. 클킹, 벨킹 이런 애로 옵니다. 네. 팬더입니다. 맥펜, 일펜, 미펜. 이거 완전 총망라돼 있네요. 그렇습니다. 총망라되어 있는 네. 맥펜, 일펜, 미펜 시리즈 네. 3대 연속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팬더도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매일매일 기어타임스! 뭐야?